나무에 곰팡이가 퍼져 말라 죽게 만드는 이른바 참나무 시드름병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산림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무려 30만 그루 이상이 참나무 시드름병에 걸리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네, 관계기관도 힘을 합쳐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서상태 박사와 함께 참나무 시드름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참나무 시드름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예. 참나무 시름병은 병원성 곰팡이가 참나무류의 변제부에 번식하면서 동안을 막아 그 수분 이동이 저지되어서 나무가 급속하게 말라 죽게 되는 병입니다. 네. 병원균은 매개충인 광능 김나무점이 나무 속으로 들어갈 때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2004년도에 그 성남 이배재 고개에서 최초 발생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참나무 시드름병이 현재 우리나라 산림에는 어느 정도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예, 그 작년 2013년도에 피해는 전국 94개 시군구에서 발생하여서 약그 30만 9천 번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그 피해 중에서는 77%가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북한산 등 서울 북부와 경기 북부 지역은 그 집중적인 방제 작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그 우면산, 청계산 등 서울 남부와 경기 남부, 그리고 인천 지역 등은 피해가 계속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북한산을 벗어나서 이제는 우면산까지 잠식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피해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병이 발생하려면 여러 조건들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 조건들 중에는 병원균의 병원력이라든가, 병원균을 매개하는 매개충의 밀도, 그리고 기저가 되는 참나무류의 건강도, 그다음에 환경 조건 등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병 발생에 관여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정확한 발생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처방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복잡한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보다 그 집중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지난달에 참나무 시드름병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그 회의에서 논의됐습니까? 예, 그 전체 산림의 한 4분의 1에 달하는 참나무류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산림청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회의에는 산림청과 국방부, 문화재청,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담당자 등약 45명이 모여서 피해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방제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제 방법별 방제 기술 현장 실현을 실시하여서 방제가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끝으로 이 병해충으로부터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마련하셨나요? 예,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병 발생 원인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참나무 시름병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본, 미국 등 참나무 시름병이 문제가 되는 나라의 연구진들과도 그 정보 교류 등을 통해서 해결법을 다각도로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서상태 박사와 함께 참나무 시드름병의 심각성과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